아이, 너무 재밌다. 어떻게나 애가 오래가 스매디야? 텐스타의 테키나 아이돌 섬아. 어때? 나 어때? 나 완전 궁극의 아이돌 하우시노 아이거쯔. 넌 호구로 아이 같아. 호구 같고. 호구. 아니거든. 얘들아, 밤이 늦었거든. 그러니까 빨리 자자. 내일은 주말이니 가족끼리 워터파크 가기로 했잖아. 네. 근데 아빠는 언제 오시는 거예요? 아, 내일 내 워터파크 가야 되는데. 또 술 드시고 오시는 거 아니겠죠? 아니야. 오늘은 엄마랑 약속했어. 내일은 워터파크 가야 되니까 술은 안 마시기로. 아빠가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다고 했었는데. 근데 왜 이렇게 늦지? 걱정된다. 그냥 전화를 한번 해볼까? 여보, 나왔어. 여보, 뭐야? 취했어? 아빠 술 냄새, 담배 냄새. 우리 딸 귀여운데 안 한번 안아보자. 아치나, 저리 가, 저리 가. 당신 담배 끊었다고 했는데 담배는 또 뭐고? 그리고 오늘은 술 안 마시기로 했었잖아요. 아니, 친구들을 만나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딱 한 대 피고 또 딱 한 잔 했지. 또 친구들한테 안 마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데 덕창이 그 녀석이 계속 안 마시면 친구가 아니래잖아. 뭐야, 중요한 미팅이라는 게 덕창 씨 만나는 거였어요? 아, 들켰다. 미안해.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못 만날 것 같아서. 거짓말 해봤어. 진짜 당신 이렇게 취해서 내일 어떻게 여행을 가? 술을 먹을 것 같았으면 미리 이야기를 했어야지. 그러면 여행 취소했잖아. 아니야. 내가 내일 갈 수 있어. 내가 무조건 갈게. 리아야, 그치? 한번 껴안아 보자. 귀여워. 저리 가세요. 음식물 쓰레기 냄새나. 우리 아들 딸 걱정을 마셔. 걱정을 마. 내가 딱 모셔다 드릴게 내일. 할 수도 없고 이거. 그렇게 돼서 워터파크는 못 가게 되었어요. 아빠가 다음날까지 술에 취해 계셨거든. 정말 최악의 아빠다. 우리 아빠는 엄청 자상하신데 뭔가 노력은 안 하신달까? 아, 맞다! 너 댕댕이 아빠 본 적 있어? 정말 최애의 아빠야. 어? 최애의 아빠? 그래, 최애의 아빠. 너 최애 아이 본 적 있지? 거기에 주인공이 막 눈에 별이 있잖아. 그냥 내 생각인데 그 눈에 별이 있다는 건 재능을 뜻해. 애니 속에 나오는 야쿠아랑 루비의 경우 한쪽 눈만 별이 있다는 건 재능은 있는데 아직 그 재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고 있는 거고, 호시노 아이처럼 양쪽 눈에 별이 있다는 거는 재능이 최대로 발휘되었다는 뜻인 것 같거든? 쉽던게 뭐래? 아니, 갑자기 아빠 이야기하는데 애니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니, 그런데 내가 댕댕이 아버지를 봤는데 두 눈에 별빛이 있었다니깐. 그러면 댕댕이네 아버지 호시노 아이야? 아니, 그건 아니고, 내 생각인데 댕댕이네 아버지 엄청 자상하시고 정말 완벽한 이미지시거든? 아무래도 모두가 인정하는 아버지에게는 눈이 별빛이 생기는 것 같아. 마치 최애 아이처럼. 그래서 최애 아빠인 거지. 완벽한 아빠는 한마디로 최애 아빠라는 거야? 도대체 얼마나 완벽하길래? 나도 잘은 모르지. 얘들아, 안녕. 너네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어? 야, 댕댕아, 오늘 학교 끝나고 너네 집 가도 돼? 에? 갑자기? 우와, 역시 댕댕이네 집은 언제 봐도 으리으리하다니까. 예. 너네들이 댕댕이 친구들이구나. 어서 오렴. 눈물샤! 저게 바로 최애 아빠! 새
사랑한 옛날 선. 그리고 애들아 어서 오렴, 웰컴. 학교 다녀와서 배고프지? 금방 차려줄게. 여보는 일 다녀와서 힘들텐데 좀 쉬어. 당신 손에 물 묻는 게 싫어. 오늘은 푹 쉬라고, 나의 베이비. 당신은 너무 스윗하다니까. 땡큐 베이비. 우리 아빠랑 다르게 스윗해. 아, 다 됐다. 맛있게만 그렴. 우와. 잘 먹겠습니다. 야, 너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요리를 해주신 거야? 너넨 아버지가 요리 안 해주셔? 오, 늑대야, 좀 조신하게 먹어. 엄마가 맨날 해주지. 맨날 그래서 반찬 두 장만 하시는데. 그렇구나. 우린 아빠가 더 자주 해주셔. 오, 그래. 너네 아버지 일은 안 하시고 집안일을 하시는구나. 엄마가 일을 해주고 말이야. 어?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맞벌이야. 우리 아버지는 일도 하시고 집안일도 하셔. 이게 말로만 듣던 제이 아빠? 내가 다 먹었고. 야, 좀 조신하게 먹어. 뭐 소냐? 얘들아, 한창 얘기 중인데 미안하지만 오늘 아들과 여행 약속이 있어서 말이야. 아, 맞다. 오늘 하와이 가기로 했죠, 아빠? 그렇단다. 애들아 미안, 오늘 여행 가기로 한 걸 깜빡하고 초대했네. 나중에 떠보자. 나중에 또 놀러 오렴, 댕댕이 친구들. 가시죠, 나의 베이비. 아, 땡큐. 우와. 우와, 부럽다. 근데 우리 아빠는... 리아야, 다녀왔어? 그런데 아빠는 왜 이 시간에 집에 있어요? 아, 너희 아빠가 휴가잖니. 아니, 언제까지 잘 거야? 여보! 잠만 좀 자지 말고 머리띠 좀 깎고 씻고 냄새나니까 집안일도 좀 도와줘요. 아야야, 나 휴가라 쉬어야 한단 말이야. 휴가라고? 어? 휴가라고 해서 그렇게 잠만 퍼질러 잘 거면 집안일이나 좀 도우라고요. 나는 주말도 없고 휴가도 없는데. 어? 아니, 그렇게 집안일이 힘들면 차라리 애들이랑 좀 놀아주든지. 알겠어, 알겠어. 얘들아, 뭐하고 놀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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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잘 그렸네. 얘들아, 아빠 휴가니까 오늘은 아빠가 재밌게 놀아줄게. 왜? 정말요? 뭐하고 놀까요, 아빠? 와, 이게 웬일이야? 일단 둘 다 따라와. 오? 아빠, 이게 무슨 놀이예요? 시체 놀이. 리아야, 시체는 말 못해. 아빠, 댕댕이네는 주말에 하와이 갔다는데 저희도 내일은 어디 놀러 가면 안 돼요? 뭐 어딜 놀러 가. 이 날씨에 밖에 나가면 개고생이야. 집에서 에어컨 틀면서 이렇게 누워있는 게 최고라고. 여보, 얘들아, 과일 먹으면서 놀아. 아, 너네 엄마 요리 솜씨가 아주 엉망이잖니. 외식은 괜찮겠다. 내 솜씨가 뭐요? 내 요리가 불만이야? 그럼 당신이 좀 도와주던가. 한 번도 안 도와주면서 매일 반찬 투정이나 하고. 그게 이게 보자 보자 하니까 그냥 아주 그냥 내가 잠깐.
댕댕이는 부럽다. 최애 아빠가 있어서 부부금슬도 좋고 자상하고. 에휴, 우리 아빠도 최애 아빠였으면 좋겠다. 에휴, 그럴 리가 있나. 에? 맛있는 냄새. 엄마가 오늘은 아침밥으로 뭘 준비하시는 거지? 어? 리아야, 일어났어? 어이, 눈부셔. 어? 어? 최애 아빠? 당신이 웬일로... 아니, 이런 경우는 처음 아닌가? 엄마, 아빠가 이상해. 아니야, 당연했던 건데 바쁘단 이유로 항상 사랑하는 당신에게 독박 육아, 독박 집안일 하게 해서 미안해. 여보. 사랑해 여보. 아빠 눈이 더욱더 초롱초롱 빛이 나고 있어. 아빠 오늘 주말인데 어디라도 좋으니 놀러가면 안 돼요? 역시 피곤해서 안 되겠죠? 와, 대구이나! 아, 요르르 거기서! 우리 딸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그동안 주말엔 여행 못 가서 미안하네. 이제는 매일 주말에 여행이다. 아빠가 확실히 변했어. 내 소원이 이루어진 건가? 얘들이 저렇게 좋아하는 거 보니 정말 보기 좋군요. 당신 여기 앉아요. 여보, 피곤할 텐데 이렇게 오늘 아침도 해주고 여행도 와줘서 고마워요. 쉿. 아니야, 나의 아기 고양이. 당연히 아빠로서 해야 될 일이었는걸. 어, 아기 고양이. 야옹. 오늘따라 당신 왜 이렇게 스윗해요? 당연히 당신이 좋아서 그렇지. 우리 뽀뽀 날까? 더 이상 못 참아, 수박 던지기! 아빠가 화내실 거야. 그렇겠지? 얘들아, 아빠는 괜찮단다. 너네들 깊은 곳은 가지 마렴. 위험하니까. 아빠가 달라지시오. 오, 최애 아빠. 그렇다면 물놀이다. 알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리아야, 아빠가 그동안 너를 방치한 것 같구나. 아빠로서 너를 잘 돌보지 못한 결과구나. 다 내 탓이야. 이제부터 최애 아빠인 내가 너를 집중 케어해줄게. 네?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두 자릿수는 짝수라고 하니까 11은 아니겠지? 그러면 14라는 소리라는 건데 왜 10이라고 했는지 말해보겠니? 몰라. 너무 걱정 마렴. 아빠가 이해할 때까지 몇 시간이고 친절하게 알려줄게. 같이 함께 해보자, 리아야. 헐.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 국어 문제를 같이 딱 6시간만 하자구나. 알겠지? 내일도요? 그래, 아빠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인걸? 지금 아빠는 너무 친절하고 좋은데 공부는 싫어. 맞대. 오빠, 지금의 아빠는 다 좋은데 너무 완벽해서 내가 너무 피곤해. 내 다이어트를 위해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과 식단 관리를 해준다니까. 얘들아, 아빠가 애정 표현이 많고 안 싸우는 건 좋은데 시도 때도 없이 사람 많은 곳에서 뽀뽀를 하고 느끼한 말을 하니까 오글거리고 뭔가 내 남편 같지도 않아. 손이 안 펴져. 그러게요,
우리 가족은 완벽한 아빠를 좋아했던 게 아닌가 봐요. 인간적인 아빠를 좋아했던 거였어요. 여보, 휴일인데 잠 좀 그만 자고 좀 도와줘요. 아, 알았다고. 어, 아빠가 다시 돌아왔다. 그래, 이게 바로 우리 아빠지. 그러니까 정말 귀엽다니까. 야, 머리 냄새. 야, 중독성. 여보, 밥 맛있게 먹고 있어요? 아, 당신이 했어? 그럼 당연하죠. 어쩐지 맛이 너무 없잖아. 아이씨. 이가 또 왜 갑자기 반찬 투성이야? 그래도 귀엽네. 왜? 뭔 소리야? 아이, 맛이 아우 부셔 그냥. 아, 아빠, 아, 대박 웃겨. 아빠 웃겨. 역시 우리가 좋아했던 건 이런 아빠 아니겠니? 맞아요. 아빠, 근데 우리 다음 주에 워터파크 가면 안 돼요? 아예 물론이지. 그런데 또 피곤할지도 모른다. 역시 우리 가족은 이게 맞아. 아, 졸리다. 자야겠다. 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